윤겸 전문가의 의견이죠. 2250포인트 외국인 백기 투항. 재건, 조선주, 주목하자. 외국인이 2250포인트에서 백기 투항할 거라고요? 제가 이제 코멘트를 짧게 축약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앵커님께서 2250선에 외국인 이제 백기 투항, 외국인이 백기 투항하는 건 아니고요. 먼저 이제 국내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먼저 좀 보면서 설명을 간단히 좀 드렸으면 하거든요.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지금 이제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9년 11월, 2019년 12월에 이제 코로나가 발발을 했죠. 그래서 2020년 들어서 1월 달에 이제 고가 2277포인트를 찍고, 코로나 이제 전 세계 여파로 그냥 바로 하방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최저 1439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금융당국도 전 세계 코로나 확산하고 세계 증시의 침체, 국내 이제 증시가 끝없이 이제 추락 하락하다 보니까 이때 또 외인들의 공매도가 거셌기 때문에 공매도를 6개월간 이제 금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 기술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2020년 정확히 3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상향하는 올라왔죠. 올라왔다가 이제 재차 잠깐 눌렀다가 다시 이제 7월까지 무한 어떻게 보면 거침없이 상승해 주는 모습을 좀 차트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2250을 말씀드리냐, 뭐 옆에 두분 전문가께서도 이제 비슷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월봉상 지지대가 분명하다. 2250선이. 2250선이 월봉상 지지대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지금 2300선이 방금 또 깨졌네요. 2300선에서 어떻게 보면 외줄타기 오르락내리락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충분히 2250선까지는 열어두고 염두를 하면서 시장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외인들의 공매도가 뭐 전체적인 여론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 원성이 뭐 자자합니다. 뭐 이건 제가 전 시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어떤 이제 불공평한 그런 이제 경쟁을 진행하다 보니까 외인들이 또 지금 이런 약세장, 하락장, 전 세계 트리플 악재장에서는 수익을 낼수 있는 국내 증시의 수급 부분에 있어서 이익을 낼수 없기 때문에 수급도 적게 들어오고 수급도 안전한 채로 말씀드린 대로 분산을 해서 특히 이제 미국 증시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 묻어놨다고 봐야죠.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이제 반등의 타이밍이 있을 때는 미국 증시가 가장 빨리 회복을 하니까 분산 투자해 놨는 데다가 국내 증시에다가 투자한 수급도 공매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2250선까지는 열려 있다고 또 보고요. 그때까지는 외국인들이 기관들을 개인들을 한마디로 지금 이런 타이밍에서 반등 수급이 들어오겠습니까? 개인들을 완전히 두손두발 들게 한다든지 좀더 고의적으로 저점을 향해서 치달으면서 한마디로 개인들을 백기 투항시키는 거기다가 기관들도 뭐 아시겠지만 많은 뉴스 기사가 나왔지만은 기관들도 마냥 하락을 갖다가 그냥 물린 상태에서 놔둘 수가 없습니다. 기관들도 외부 자금을 끌어다가 운영을 한다 보니까 기관 또한 지금 뭐 손절 라인을 지키면서 정리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이 어느 정도 더 바닥을 확인하고 개인과 기관의 수급 부분을 갖다가 또 자기네 유리하게 정리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포인트가 2250선까지는 계속돼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좀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예전에 그 코로나 2020년 3월 19일까지 하락했던 그 부분처럼 어느 정도 그이 공매도 부분을 뭐 중단 내지 폐지는 어렵더라도 빨리 손을 봐서 MSCI 선진국 진입 지수도 그뭐 지금 물 건너 간 상황에 지금 개인 투자들만 오롯이 외인들의 칼춤에 칼끝에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매도 부분은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공정한. 그래야지 하방을 갖다가 세계 코스닥 1위 꼴찌, 코스피 2위 꼴찌 아닙니까? 형하고 동생이 진짜 어떤 수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는 외인의 공매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증시도 어떠한 이제 인위적인 양적 완화, 트리플 악재, 경기 부양을 갖다 너무 억지로 하다 보니까 또 인플레이션 그 부분을 갖다 금리 인상을 작년 12월부터 미 재무부가 연준이 손을 댔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또 늦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동백경화 과부하 걸려 갖고 이두저도 손도 못 쓰는 상황에 와서 부메랑으로 이 증시에 타격을 주고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고 있고 투심이 지금 지표로 관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그널 해소되는 부분이 완전히 보이지 않고서는
투심이 들어올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한국 증시가 어제 뭐 오늘 뉴스 났지만 반대매매에 대한 그 지급 보증 기간을 갖다 완화하는 바람에 개인들이 한숨을 돌리긴 했으나 아직도 하방의 여러 개 위험성은 열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2250선까지 좀 관망하시면서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이런 와중에라도 제가 일정 말씀드려야죠. 5일 날 이제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고요. 6일 날 마켓 서비스 PMI 미국, 6월 ISM 비제 조업이 나옵니다. 50 이상이면 이제 확장이고 50 이하면 이제 수축인데 다행히 이제 50 뭐 이상은 나오긴 하나 그게 시장에 만족할 수 있는 시장의 반등에 부합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아니다. 그래서 미 증시도 투심이 지금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8일 날 미국 고용 보고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 부분을 다른 분들은 뭐 지표가 뭐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얘기는 하시는 분도 계시나 지금 이러한 변동적 박스에서 지표에 의해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장이니까 이런 지표를 좀 유심히 좀 지켜보시고요. 이런 어려운 와중에도 그래도 볼 종목은 봐야 된다. 살아날 종목이 뭐냐. 재건 관련주 해갖고 이제 우크라이나 옐런스키 대통령이 이제 재건 도움을 뭐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국제사회에. 그래서 재건 관련주로서 또 해인, 히림,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을 제가 또 유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도 이런 종목을 좀 분석을 하셔서 살아날 수 있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분석 점검해 주시고요. 조선주입니다. LNG 선박 수주가 좀 많이 늘었죠. 유럽이 이제 천연가스를 안 받겠다. 지금 뭐 러시아가 지금 가스밸브를 자꾸 잠가버리고 무기화하다 보니까 뭐 유럽은 EU는 뭐 겨울에 지금 뭐 지금 완전히 수세에 지금 몰린 상황입니다. 오히려 러시아를 제재하려다가 겨울철 오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지금 천연가스가 잠가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LNG 선박 수주가 지금 늘어나서 태광, 성광밴드, KSP 이런 종목을 좀 유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250선까지는 외인들의 공매도가 더 이어지고 하방이 열려있고 거기가 1차 월봉상 지지선이라고 보시고 신중하게 면밀히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